그 중학교 2학년이 몇 살입니까? 보자, 14살, 15살 됐네요. 그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가서 맞았어요, 지지자식이라고. 우리 신자는 대나무 가는 거는 요렇죠. 동그란 거. 그걸 여기다 다 사이껴요. 그리고 비틀어요. 이게 문드러져. 그렇죠.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철사를 두 줄을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 위에 꿇어 앉혀요. 네 시간을 꿇어 앉혀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였어요? 완전히.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국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광명을 맞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납치되어 갔는데 지주라고. 월북했다고 해서 빨갱이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매로도 맞는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들어오면 지주라고 가서 맞고, 이게 들어가면은 빨갱이라고 맞고, 그 우리 젊었을 때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죠. 지금 현실도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니 그 무슨 에너지 낭비가 공명 낭비가 무슨 어느 정도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삶과 죽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거는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이념이 있어요 그 나이에. 그냥 정말 매일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베란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근데 우리보다 한 서너 살 위면은 서정이나 이름을 통해서 이념이 형성되는 과정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중학교 2학년에 무슨 어느 정도 이점이 있어요. 그 내가 그 얘기를 보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해가지고 2차 대전 때죠? 그 폴란드에 있는 수녀원에 가서 수녀들을 전부 박탈을 한 거예요. 수녀들의 애를 8인가 낳았어요. 그 수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 수녀를 그 애를 키운 거예요. 그게 책에 나와있더라고요. 아, 그 수녀들이 무슨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회주의 이념 실험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냥 그거는 법이나 정치하는 아, 분들 얘기고 정치, 예. I'm not interested in 정치하니까 피곤해 피곤해 예, 맞습니다. 예. 아까 김순란 선생님이 성우 김세원 아나운서가 성우 성우야 맞아 성우. 김세원 네, 맞아 김세원. 어. 나의 아버지 김순남이라는 어 그래 네, 김세원 네. 근데 여기서는 엄청 잘생기셨었네요. 여기서는 그 김순남이 딸이 네. 죽을 때까지 아직 안 죽었을까? 45년생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건 나보다 어리네. 네. 여기서는 평생을 그래도 아나운서 해먹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북에서는 그런 집 자식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2년. 아니 잘생기셨잖아요. 김순남 씨, 네, 되게 김순남, 좀 잘생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따님도 잘생기겠죠. 그러니까 예, 네, 인물이 굉장히 서구적이게. 선생님 젊었을 때랑 약간 비슷하신데. 젊었을 때랑 약간 비슷하신데. 아 젊었을 때도 아, 아세요? 어. 아, 사진 다 있죠. 저 30년 정도 됐어요. 어.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쌍한 민족이니까 이 세계사에. 대한민국 현실이 불쌍하게 살아. 다 먹고 살자고 했을 거예요. 일본이 있는 거지. 일본의 식민지로 이걸 안 가주셨으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남북한이 갈라지질 않았다고.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 원전은 일본이 있는 거야. 네, 교학팀 법대를 붙이는 교학팀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직원분한테 말해. 다 비슷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어떤 배우 지하
조금씩 같은 역사 중에 하나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모스크바에 네. 연주를 하러 갔어요. 예. 그 지금 내 91년도인가? 네. 그게 소련이 무너지고 예. 첫 문이 열릴 때예요. 그때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더라? 고르바초프. 네? 고르바초프 아니었습니까? 고르바초프가 무너지고 네. 바로 그 다음에 민선 대통령이 나와요. 그 대통령이 네, 러시아 무너질 때 막 탱크에서 포를 쏘는데 거기 한국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제 한 번 끝나고 너무 무능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두 번 못했죠. 그러니까 그게 고르바초프 바로 다음일 거예요. 그때 러시아를 갔는데 모스크바에서 한 대여섯 시간을 차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스즈달이라는 옛날 제정 러시아 때 수도를 했던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할까요? 난 남원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옛날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이 있고 러시아 정교 신부 만드는 신학교가 있어요. 네. 소련 시대에는 종교가 불법화 돼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는데 딱 거기만 있어요. 그게 왜 있냐 했더니 스탈린이 레닌하고 같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수도달만 옛날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이 원래 신부들이고 신학생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한 다음에 수상이 돼서 지가 그 신학교에서 배운 세포 조직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게 카톨릭시즘, 카톨릭 교회 자체가 그런 세포 조직으로. 근데 스스로달에다가 제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어머니한테는 지가 신부가 됐다고 평생을 속인 거예요. 그치 엄마 보러 갈 때는 신부 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엄마는 아 우리 아들은 정말 신부가 됐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네? 거길 내가 갔어요. 갔는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지평선이 한국에서는 제일 큰 지평선이 김제평이에요. 김제. 네, 거기가도 야 이거 넓다 이랬는데 그 노대는 차로 4시간을 가도 요만한 동산도 없어요. 그냥 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해가 이렇게 솟았다 이렇게 나. 그 6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바로 그 요만한 그러니까 요 집보다 좀 작아요. 동그란 성당 건물이라는 옛날식이에요. 컴컴한데 들어가니까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신비해서 그걸 내가 받아 썼어요. 받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마누라와 같이 갔는데 화장실을 가겠다는데 그 6시간을 가는 동안에 휴게소 하나도 없어요. 소련식 고속도로에 그 보다 그랬더니 기사도 이제 그 러시아가 열리고 나서 LG 상사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상사 직원하고 서울대학에서 제자가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 무관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 가 있더라고요. 걔가 기사를 가져오는데 그 기사가 소련 시대에 소련의 그 KGB? 예. KGB가 예, 이제 여기 예, 찍어주십시오. 정보부 같은 예, 예, 예. 인물이 예. 아 러시아 사람들의 인물이 점점 와요. 그러니까
그 LG 상사로 갔던 놈이 이놈을 바디가드 겸 기사로 데리고 다니는데 월급을 200불을 준대요. 근데 나하고 같은 나이 또래 고참 교수들이 월급 받는 게 26불. 그 비교해 보세요. 근데 그 26불이 안 나오는 거야. 나라가 망해가지고 배급도 안 주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려고 준비해가는 그 식재. 아 밤에 문 밖에서 시끄러워 내다보니까 거기 차이콥스키 음악원의 교수 이런 정말 멋쟁이들이 밤에 밖에서 붙여가는 거야. 별 수 없네. 그럼요. 아니 차이콥스키 음악원이면은 뭘 배웠으니까 고산지역에서는 이거지. 30년 전. 예. 그 거기 낮에 그 이거 악장 얻은 놈이 인물이 참 출중하지 뭐. 이거에 빠져서 차이콥스키 음악원의 교수님이 그 우리가 가져간 식자재를 퍼서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나 말도 못 꺼냈어요. 왜냐하면 그 호텔이라고 관리하는데 호텔이 옛날 그 소련의 장관들 숙소인데 방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은 들어가서 뺑뺑 돌면서 해야 돼. 지붕에서 샤워 나오고 여기에 변기 있고 뺑뺑 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판에 들창을 내다보니까 음식을 훔쳐가. 한심한 나라가. 이 큰 나라가. 그래서 가서 이제 연수를 하는데, 그 전날 내가 걔네들한테 워낙 그 악기, 바이올린 같은 거 하면은, 바이올린 줄 있죠? 그걸 송진을 칠합니다. 송진을 거의 아마 연주할 때마다 한 번씩 칠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게 활하고 같이 마찰이 돼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소련이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그 배급 나오던 송진이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제품 송진을 몇 박스 사고 또 이제 나팔 클라리넷 같은 건 리드라고 그래, 200불은. 그걸 우리 걸 사고 그 다음에 라이터 있죠. 라이터를 한 100여 개 사죠. 왜냐하면 그런 게 다 귀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때 라이터가 10원, 20원 할 때예요. 그 있잖아요. 지금 그 10년 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91년에. 30년 전. 91년에.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아주 좋은 일이셨네. 이게 너무 고마워서 그러죠, 막 그러죠. 이러고 받더라고. 아 그런 사람이 밤에 훔쳐가. 근데 이제 내가 쓰던 라이터까지 다 줘버린 거죠. 하여튼 좀 이상한 일이 나와도 놀리지 마세요. 막상 나와서 담배를 딱 물었는데 내 라이터가 없는 거야. 근데 마침 악장 그 컨체르토 마스터라는 거지, 악장 나오다가 저시 깔까? 어디니? 지가 그 라이터가 러시아 말로 저시 깔까? 그 우리 말 쌍욕 아니요? 못 알아들으시네. 못 알아. 차라리 저시 깔까? 얼른 나는 기억이 나더라고. 그리고 땡큐 고맙습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말탈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기억이 되더라고. 그냥 시발시발 하면 돼. 내가 놀라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라이트 한 젖을까? 우리말로 욕자하라고 러시아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 신뢰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식 깔까가 뭐야. 그게 아니고 라이터가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월급은 26불인데 그것도 안 나온 거야.
배급도 없어. 뭐 보고 살아요? 호텔 관리하는 사람이 여자인데 공산시절에 당 간부였다. 그러니까 이러고 서서 서비스 정신이 없는 거야. 이 방에 들어가라. 그거 얼마나 안 이뻐요. 그 들어가는데 창 틀어보니까 먼지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기 먼지가 다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러고 하고 그랬어. 이렇게 보여줬어. 그냥, 그냥 말을 안 통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갈 때 뭐 가르쳐 주더라고. 팬티 스타킹. 여자들은 그거. 남자들은 말보로 담배. 그건 끝나. 그래서 입국할 때부터 뇌물을 하도 많이 받아 못해가지고 여권을 만지작 걸으면서 도지는 안 찍어요. 그래서 말바로 마주도 한갑 딱 줬어요. 그때 웃으면서 콕 찍더라고. 한 벌어도 아니고 한 갑을. 한갑. 여기서도 이러길래 내가 한테 스타킹.